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참석을 안 한 게 좋겠다 해서 예, 그거는 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북구 내용은 더 이상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구는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으려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건 뭐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예. 서로 인원 한번 해보고 서로 또 뭐 또 의견 있으면 한번 나눠보자는 그런 취지니까. 뭐 어떤 얘기들 주로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요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달성군에서 생각하시는 말씀들이 네. 있을까요? 뭐 우리가 또 공통사항이 뭐 있겠죠. 뭐 얘기 잘 한번 나눠보고. 네. 아니 구청장님 뭐. 네, 저도 일단 그런 차원인데 물론 한 직에 빠졌지만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던데 이런 또 시청청사는 또 우리 대구시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담고서 소통하는 그런 기한 자리였습니다. 다른 걸로 가져가는 건 이제 유치지만 우리는 존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론의원회에서 먼저 우리 시청 현위치 건립의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지면은 뭐 갈등하고 분열이 전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입어보시면 시민이 그죠? 예, 예, 인사드려도 우리 추진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이런 손 잡는 것도 필요 안 하겠나? 예. 어디 맨 밑으로 볼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까? 자, 뭐 보도 좀 잘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예. 객관적으로 대구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언론에서 많이 좀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 좀 선도를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는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 의미에서 미래 100년에 우리가 참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중요한 일에 정말 나중에 서로가 후회가 없어야 되고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또 250만 대구 시민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룰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위치를 포함해서 이제 유치전을 펼쳐 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치가 아니고 이제 존치입니다. 존치. 그래서 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자체는 조금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째 그 현위치에 건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 조사를 저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안 좋았습니다. 제자리 짓는 게 제일 말썽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타당 조사를 먼저 해라. 예, 우리가 기본 견해는 이제 저희들도 뭐 우리 군순이라든가 우리 정장이라든가 정권 회의를 했다고 우리가 견해합니다. 오늘 우리 초대 받아왔다는데 미리 사전에 의견이 불안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리가 마음을 잡는 것은 우리가 수백만 있을까만 이 좋은 기획이죠. 이 시청 유치는 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개념 속에 또 어떤 공개성 속에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또 기대하는 모든 또 상징의 상기가 생기다는 것도 약간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자리였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에 처모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하고 또 부장님 또 투의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또 이르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잘못되지 않나. 현위치가 타당한지 안 한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후보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마 맞다고 그렇게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대구시청이 동인 1번지에 110년 이상 존치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왜 대구시에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무성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대구 시민 250만을 분열을 시키고 어느 전 세계를 보더라도 현위치에 정말 랜드마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시청, 도쿄시청, 서울만 봐도 서울시청. 사실 도심이 살아야지 도시가 삽니다. 250만 시민들이 공론화위원회를 믿고 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론화위원회에서 감전 요인을 줄 때 이 가장 좋은 자리를 고르는 그런 입장에서 감접 요인은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250만의 그 시민의 집을 짓는데 정말 그게 좋은 위치에 만약에 있는 자치단체가 어떤 감점 요인으로 인해서 그 다른 데로 옮겨진다면 가령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그 중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전을 전제로 하든 존치를 전제로 하든 공론화위원회에서 감점 요인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감점이 많다고 거기가 선정되지 않으면 과연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그 시청 유치 자리를 선정하는데 그게 옳은 방법이겠느냐 이런 걸 저는 조금 후에 제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가지고 우리 공론화위원회에 좋은 안건을 제시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알고 왔는데 지금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출혈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어디가 되든지 간에 적어도 발표가 난 이후에는 아픔이 없어야 된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려면 정말로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가지고 상처가 없이 정말로 대구시청이 앞으로 100년 대계를 밟는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가지고 우리 후세들인데 정말로 꿈같은 그런 시청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이상입니다. 북구도 사실 축구 제일 처음에 이원장님이 우리 내분이 만났는데 그날 참석하겠나라고 했는데 그저께 우리 북구 위원장님하고 제가 통화 중에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참석을 안 한 게 좋겠다 해서 예, 그거는 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고 북구 내용은 더 이상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구는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그건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는 유치위원장님 저와 넷플이 같이 만나서 우리가 오늘 하루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장기간을 두고 아니면은 내년 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내년에 유치해도 되니까 모든 시민이 알 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어디에 좋은데 존치를 하든 유치를 하든 하자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고 같이 다음에는 또 뭐 중국의 사전 또 우리 달성으로서 하든 이 모임은 계속 연결을 하는 방향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문제는 오늘 숙제로 나가놨습니다. 예, 그것이 1차적인 우리 유치위원들의 위원장의 자리였습니다. 첫 만남이 첫 단추를 또 잘 끼어야 되잖아요. 뭐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그만 그 언론에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래 어제 예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그 보도자료가 정리가 되네 그죠?